반가워요. 어디서 왔어? 우리 언니가 무척이나 마음이 급하다. 응?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마음이 무기력증처럼 다 포기하고 싶어. 네, 맞아. 맞아, 안 맞아? 네, 맞아. 그동안에 오는 도단독에 나 혼자 나 홀로 수기처럼 외롭기가 그지없고 노력을 해도 안 되니까 원망만 있어. 네. 응? 네, 맞습니다. 너는 고집은 있어, 자네가. 네. 네. 응? 우리 강씨 언니가 결혼했어요? 아니요, 미혼이에요. 미혼이야? 네. 때를 놓쳤구나. 외고수 같은 성격이 있어서. 네. 융화를 잘 못하고 외고수 같은 데가 있어. 네, 네. 올해는 당신이 원진상파야. 올해는 수가 무척이나 어려운 수야. 네. 작년도 그렇고 멀쩡하게 길 가다가 또 오늘 자전거가 나를 때려 박아야 되고 멀쩡하다가 길 가다가 또 사람한테 꼬디 겨서 괜히 내가 돈을 뜯겨야 되고 부서를 당해야 되고. 네. 그렇게 운이 나쁘다는 거야. 네. 본인이 올해를 잘 넘어가야 돼. 몸도 아파 지금. 많이 아파요. 몸도. 네. 지금 많이 아프고. 네. 정신이 흐려. 네. 맑지가 못하고. 네. 정신이 흐려. 네. 내가 건강하지 못하는데 무슨 일을 해서 당신 돈을 벌겠어. 네. 그냥 돈돈돈도 하니까 돈이 따라와야 되는데. 네. 돈을 쫓아가니까 돈이 안 따라와.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네. 자네가 돈돈돈도 하니까 돈은 자꾸 도망가. 네. 무슨 말인지 그만큼 당신이 힘들다 이 말이야. 네, 네, 맞아요. 사람은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근데. 네. 고집이 무척, 이 강씨 고집이 아주 징글징글해. 네. 당신 조선팔 때 오늘 열 손가락 안에 들겠어. 네. 고집이 아주, 본인이 아주 악지 같은 고집이 있어. 네. 내가 한번 마음먹고 끝까지 해야 되는 게 있어. 네. 옆도 안 돌아봐. 그냥 직행이야 당신이. 네. 그런 데서 조금 본인이 융화를 못하는 데가 있고. 내가 운이 안 따라주니까 사람들하고 에이씨 잘 가다가 내가 아니다 싶으면은 이 남성 같은 그 욱하는 게 있어서. 네. 그냥 체구는 조그만데 욱하는 게 있으니까. 네. 다 때려쳐버리고 안 하니까 본인이 자꾸 밑빠진 독에 물고기처럼. 네. 본인이 안 되는 게 많은 거야. 네. 그러니까. 네. 본인이 상처만 되고 나이는 먹어가고. 네. 본인이 쥐는 거는 없고. 네, 집안을 보면은 집안 동기신도 우애가 없고. 네. 뭐가 안 되고 자꾸 이러니까 어디다 기댈 데도 없고 말할 데도 없고. 네. 혼자 남들은 이 나이에 다 결혼해서 아이들이 있고 서방이 있고 그런데 나는 나 혼자. 네. 옆들을 봐도 그렇고 뒤를 봐도 그렇고 부모를 봐도 그렇고 동기간을 봐도 그렇고 내가 도와줘야 되고 내가 말할 때는 내 고민타를 털어놓을 때는 없으니까. 네, 본인이 머리가 흐려. 네, 지금 무겁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머리가 흐리니까 어떻게 생각을 좋은 쪽으로 가야 되는데 좋은 쪽으로 못 가고 자꾸 나쁜 쪽으로만. 네. 생각을 하는 거야.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거는 병원을 현대의학으로 가면 나는 의사는 아니지만. 네. 당신 부르고 현대의학 가면 당신 우울증이 있다고 그래. 네,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네. 의기소침하단 말이야. 무기력증처럼. 다 귀찮은 거야. 네, 맞아요. 그런데다가 네. 본인이 그런 마음이 있는데다가 뭔가가 내가 상대가 아니면 주변 사람이 나한테 내가 맞지 않는 거를 나한테 얘기할 때는 그걸 또 융화도 안 해요. 네.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네. 이 외고수 같은 성격이 있어갖고 당신이 신세한탕만 한다고 뭐가 좋아지겠어. 네. 견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견뎌야 돼. 올해는 당신이 일을 안 물고 돌덩어리를 씹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리고 견뎌야 되고 손끝에 기술이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당신 뭐하고 있어? 저 지금 타로 상담하고 있어요. 그래, 손끝에 기술이잖아 어찌됐든. 네. 타로는 하토착처럼 주는 거 아니야. 네. 기술이 있어. 근데 그것도 본인이 타로를 하는 사람이. 네. 그것도 아주 매차게 하지도 않고 반신반. 네. 할까 말까 할까 말까. 맞아, 맞아. 맞아요. 그치? 네. 본인이 야무딱스럽게 뭐를 해야 되는데. 네. 본인이 조금 안 되면 이 승질에서 급한 게 이 무당보단 더 급해 당신이. 네. 어? 조금만 뭐가 안 되고 저기 하면 신세한탄만 하는데 뭐가 되겠니? 네. 어? 안 돼, 너 그렇게 해서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네. 네가 노력을 9,000번도 더 해야 돼 지금. 네. 네가 타로를 할 것 같으면 사람 상대하는 직업이잖아. 네. 선생님처럼. 네. 어? 네. 그러면 조금 내가 더 자존심을 굽히고. 네. 납작 엎드려서 너보다 월등한 타로를 잘하는 사람한테 좀 기술을 배워서. 네. 좀 상담을 잘 해주든가. 네. 알았어? 네. 선생님 봤을 때는 3년이야. 네. 네가 더 공부를 하면 그것도 매차게 할 수 있어. 네. 그렇지 않으면 때려치고 차라리. 네. 손에 기술이 있으니까. 네. 다른 것 쪽으로 기술 쪽으로 내가 가야 돼.
어? 네. 너한테는 그러면 물을 만지는 직업을 가져라 그랬어. 물이요? 응, 이 타로 말고. 네. 네가 다른 걸로 하려면 물을 만지는 직업은, 물을 만지는 직업이 뭐야? 커피숍, 아니면 목욕탕, 아니면 미용. 어? 여러 등등 많잖아. 네. 그런 쪽으로 네가 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식당업을 한다든가. 응?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근데 선생님, 그게 제가 지금 부모님 사주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제가, 딸만 둘이 있는데, 제가 장녀고, 이제 여동생이 한 명 있는데, 동생은 결혼을 해서 가정이 있어요. 근데 지금 좀 사정을 말씀드리면, 그냥 집안이 다 풍지박자를 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노력 안 하고 산 것도 있는데, 지금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두 분 다 그러시고, 결혼한 동생도 지금 말도 못하게 지금 가정 파탄나기 직전이고, 근데 제가 이제 혼자 그거를 다 케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제가 일적인 것도 제가 올인을 못하고 노력을 못한 것도 맞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 부모님하고 동생하고 이거를 제가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될지 제가 짊어지고 갈래니까 무거운 거잖아. 근데 지금 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장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건데. 네, 제가 하기 싫어도 안 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부모 동기간인데 뭐 인연을 끊고 살 수도 없는 거잖아. 안 보고 살 수도 없는 거지만 그렇다고 지금 당장에 당신이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이게 물 흐르듯이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게 아니라 당신이 건강하고 당신이 먼저 안정이 돼야 부모도 있고 동기도 있는 거야. 내가 안정이 안 돼 서로 죽자고 댐비는 것밖에 더 되니? 그치? 이제 엄마는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지병을 안고 사시는 분이라 제가 케어를 안 하면 안 되는 분이. 그러니까 본인이 잠재의식에 이런 패턴의 생활들이 본인이 상태가 오래 이런 패턴의 생활들이 너무 원망이 큰 거야.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러니까 그게 성격에 나타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있다 보니까 그거를 확 하는 게 있어 본인이. 저는 그걸 어디다 풀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확 하는 게 있으니까 본인이 항상 부딪히는 게 많고 일상생활을 하다가 생활 패턴에서 들어오는 거야. 확 하고 자기의 어떤 본능적으로 내가 안 그래야지 하면서 또 나도 모르게 사람들한테 확 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아니면 내가 성격에서 좀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내가 소외감을 조금 느낀다든가 이러면은 그만둔다든가 안 해버린다 안 본다든가 이런 게 있어. 그래서 당신이 더 무너지는 게 있거든. 맞아요. 자, 이걸 당장에 어떻게 한다라는 거는 힘들어. 당신이 정말 내가 기원을 해서 네가 타로를 하지만 기원을 해서 조상들을 싹 좀 천도를 해서 뭔가를 좀 내가 조상들한테도 조금 원만한 조상, 한만한 조상들은 한 오백 년을 다 풀어내야 뭐가 조금 당신의 집안의 풍파가 좀 자지 않는 이상은 본인이 당장에 지금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없더란 말이야.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저희 집이 왜 이러고 지금 왜 이러는지 그 이유를 정말 너무 답답해요. 진짜. 신의 기운들이 많잖아. 제가 언제까지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될까. 신의 기운들이 많으니까 네. 엄마도 어떻게 보면은 이 명을 지금 못하고 나서 이렇게 지병을 평생을 안고 사는 거거든. 네. 자, 본인이 또 동생이 있는데 동생도 사주가 편치가 못해. 당신도 사주가 편치가 못해. 이 신의 어떤 기운들이 커. 그래서 본인네들이 신의, 쉽게 말하면, 신의 이 풍파가 크다 보니까, 판란을 겪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를 기원을 좀 해야지. 당신네들이 이렇게 안 살고 싶으면, 기원을 해서 뭔가를 조금 이거를 다듬어 놔야 되거든. 자를 건 자르고, 좀 우리가 칠할 거는 칠하고, 붙일 거는 붙이고, 좀 이래야 되는데, 그냥 내 오기들만 있어갖고, 고집들만 있어갖고, 이건 새 고집보다도 더 쎄갖고, 이러고 사니까, 지금은 이것도 저것도 다 가랑잎에 옷 젖듯이 다 풍지박산이 되니까, 엄마나 엄마대로. 동생은 동생들도 가정 분파가 되고 이러니까 당신이 더 위축이 돼 있는 거야. 문제는 당신부터 뭔가가 돼야 부모도 챙길 수가 있고 동생도 챙길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올해는 당신이 앉아서도 걱정이 되고 서서도 걱정이 되는 거야. 부모 때문에 걱정. 당신이 자식이 있다든가 서방이 있으면 서방이 속세기든가
자식이 속세기든가 그런 해운년이거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미혼이긴 하지만 저는 그냥 결혼 포기한 지가 오래됐고 그냥 오래전부터 나는 혼자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남자도 안 만났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제가. 신의 기운이 많으니까 그런 촉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타로를 하는 거야. 그걸로 팔자를 땜하고 사는 거야. 근데 문제는 그것도 열심히 안 하고 원망만 있더란 말이야.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그런 데잖아. 그래갖고는 타로를 안 하는 게 낫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타로를 하려고 하면 매차게 좀 해서 내 사주가 어떻다라는 거 타로에서도 나오잖아. 그러면 본인이 이걸 기원을 하면서 당신의 이 집안의 빌든 주력이야. 그렇기 때문에 엄마도 이 명을 못하고 태어났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아픈 거고 엄마도 조금 기원을 좀 했으면 이렇게 지병이 골고루 들어가서 계속 이렇게 당신이 맏딸로서 부모 걱정만 할 수 있게끔 안 만들지요. 근데 본인 애들이 고름이 찼단 말이야 지금. 일단 어때 다 터지잖아 지금. 근데 문제는 내가 또 해줄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안 돼 당신이 지금. 없어요. 저는 몸으로 때우는 것밖에 그래, 없어요. 근데 본인이 이런 잠재의식에 당신도 무겁다 보니까 내 몸도 지금은 시원치 않아. 몸이 너무 아픈데. 부모가 그러고 동생이 그러니까 내가 아프다고 얘기도 못해. 내 몸을 건사할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부터 좀 다독여 놓고 뭔가가 본인이 좀 열심히 하면서 이 현실을 조금 무거운 현실을 좀 기원을 해서 빠져나갈 수 있게끔 해야 될 수밖에 없어. 그래야지 당신이 타로도 해서 또 조금 빛이 나고 뭔가 좀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보이지. 그냥 앉아갖고 그냥 타로를 하면서 이거 하는지 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엄마를 보면 한심하고 짜증나고 집에만 들어가면 짜증나고 동생을 보면 아 왜 이런 거 우리 집은 왜 이래갖고는 답이 얻어지는 게 아니야. 맨날 푸념만 하다가 한평생 살다가 죽어. 당신이 죽으면 몸갈 귀신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후손들한테도 안 좋아. 당신이 죽으면 한이 없겠어? 당신도 한이 있단 말이야. 정말 요즘에는 저녁에 잘 때 내일 아침에 눈 좀 안 떴으면 좋겠다 막 이런 정도로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니. 당신 지금 힘들어서 그래. 안 풀리니까. 그거는 조상 기운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조상에서 지금 당신한테 덕을 못 내리는 거야. 그 덕학을 가지려고 하면 기원을 조금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금 이게 영상이니까 선생님이 응? 이 영상이니까 얘기는 다 못하고 조금 있다가 저기 좀 대기하고 있어요. 내가 본인한테 할 수 있는 거로 방법을 좀 알려줄 테니까. 알았죠? 궁금한 것도. 없어요.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 여기까지 할게. 얘기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네.